맞아요. 예, 자신감하고는 또 예,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달라요. 예. 근데 그 자신감이 그런 게 생김으로써 많이 꺾였어요. 꺾이죠. 예, 그러면서 조심하는 거는 많이 생겼어요. 네. 네. 또 자기 관리하면 또 우지원 씨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그 아내 교영 씨 말에 의하면 네. 피부에만 한 10종 세트로. 정말요? 예, 예. 매일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아, 피부는 상당히 좋아요. 10종까지는 아니고요. 10종 안팎으로. 네, 10종 안팎으로. 네. 거기 중요하죠. 네. 네.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우지원 씨만의 비법. 외출할 때는 무조건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나갈 정도로. 네. 선크림에 대한 걸 10년 전부터 꾸준히 발라왔었고. 네네. 뭐 재생크림, 뭐. 재생크림? 우리도 안 바르는 재생크림을. 네, 아이크림. 이런 거는. 네. 네. 꼭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재생하고 아이하고. 일단은 클렌징을 깨끗이 해줘야 되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보통 클렌징 한 다음에 네. 그냥 더운 물로 요즘에 추울 때 하면 네. 몸이 다 열려있어서 안 좋아요. 늘어져요. 네. 이럴 때는. 야. 아니, 한익병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찬물로 있잖아요. 네. 뭐 얼음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얼음이 안 되면 아주 네. 맹수로 마지막에 얼굴을 거의 한 저는 네. 한 2, 3분 정도를 계속 찬물로만 마지막에 그 다음에 네. 충분히 이제 수분 공급 잘 해주고 수분 공급 어떻게 공급해요? 수분 공급 수분 크림 있잖아요. 네. 아, 남자들 보통 네. 한 번 그냥 얼굴 한 번 정도만 바르잖아요 보통. 네. 네. 근데 저는 한 자기 전에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종이 넘어갈 수도 있어. 아 10종은 아니 6가지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안 바르는데. 이분 뭐 코트 황태자죠. 근데 장모님은 우며느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며느리는 들어봤는데 우며느리는 뭐예요? 사실 뭐 화이트데이 때마다 사실 저는 지금 12년 차거든요. 네네. 화이트데이 때마다 저는 항상 장모님께 꽃대발을 보내드리면서 장모님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로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장모님 네. 사랑하세요? 네. 아 진짜요? 아내 교영 씨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있죠, 근데? 아, 그래서 교영 씨를 아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처가댁은 잘하고 아내한테는 네. 네 이제 뭐 그동안 뭐 살 만큼 살았고. 어머니 저기 미용실이나 갔다 오죠 뭐. 네? 아이고 미용실 가자. 하이, 가서. 네, 가죠. 뭐 저도 가서 염색해야지. 갔다 올게요, 아버님. 네. 잘 갔다 오게. 네. 디자이너 선생 오래간만에. 수심이 가서. 제호흥하고. 뭐예요? 꿀인 줄 알았어요. 어디 다니던 미용실이 있어요? 파마 하는 집은 이 집이 다. 아, 이 집이요? 응. 여기 자주 가시는구나. 35년 된 거. 아유, 허리야. 아이고. 허리 아파. 내가 쓰러지겠다. 아이고, 아직. 어머님, 내 머리 안 감아도 되나? 아래가 안 맞다. 됐어요. 어제 아래. 나오면 뭐 나도 후회하지 마라. 그냥. 아니, 근데 그 파마한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 다 풀렸잖아. 내가 인물이 잘 나면 시집을 갈게. 뭐 할게. 이제 내가 민혈로 못 봤나? 딸로 못 찾나? 어? 아니, 할 때가 됐는데. 아니 제때제때 해야지 미용실도 장사하고 다 하지 근데 이제 파마 시켜주고 이제 다음에도 똑 파마 할 때 되면 와가지고 해둬가 근데 머리 영양제는 하나 사야 된다 다발로 시켜 하나 사야 되지 뭐 있어요? 여기서 하나 사죠 뭐 네. 내가 알아서 살게 아이고 장모 집에 갈게 내 뭐고도 없다 뭐도 없다 해가지고 사주고 왔다 한다 그런 소리 싫고 손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 서브를 손님이 아 부모가 오니까 막으나 내사 굶어주고도 내 사위인데 뭐 사도가 수도 그 서로서 뭐 할 때 야 손 빠르시다 아 여보세요? 아버님 여기 그 저 어머니 그 저 그 파마하는데 미용실 아세요? 여기 왔다가 바로 가죠 뭐 여기는 네. 뭐 하러 와? 자전거집이 있구나 장인어른 그 자전거는 오래됐죠? 뭐 오래됐더니 오늘은 안 좋던 거 다 했더니 뭐 자전거 한 대 사드릴까? 아유 자전거 그것만 해도 충분해 여운가 만데? 야 사장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 아유 오라 한다고 부르면 뭐하러 오노 아니 떡국수 하고 왔지 아니 이거 하고 아니 뭐 아니 여기 저 자전거 가게 있어가지고 자전거 한번 보려고 자전거 하나 자전거 사준다고? 네 뭐 자전거 사들었어 안 집에 갔다 놔면 저 아까 뭐 버리지도 않고 지금 쓰면 어지럽다 염색도 하실 때 됐네요 염색할 때가 됐어 사실은 염색을 합시다 그래요 그럼 네
아우 오늘 잘생기셨네요. 네. 근데 남친 네, 남도 머리가 많이 씻는 모양이세요. 제가 골고루 발라서 먹여보겠네. 이 사람 많이 씻어. 그래도 정리면은 많이 안 흰머리 없대? 흰머리 없다고?